No. 아빠가 숫사자고 엄마가 아무랑이죠. 더 강건하고 이런 근육 같은 부분이 더 탄탄하고 사자호랑이 강한 부분들만 타고났었다고 봐야 되죠. 네? 아니야? 밀고 어미한테 그런 물린 상처로 인해서 얘가 폐사할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얘는 혼자 있다 보니까 사육사만 들어가면 계속 안기면서 자기가 외롭다는 걸 자꾸 표현을 해줘.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덩치가 큰 맹수를 같이 해줘도 아마 잘 극복할 것 같기도 한데요. 차회도 직접 봐야 되겠죠. 심하게 크리스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힘을 보여주면서 크리스는 이제 자기보다 더 센 게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. 청아는 뭐 크리스를 심하게 안 다루고 크리스는 또 이제 그러면 자기가 다른 애들하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는 거죠.